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5분만에 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이게 그만큼 접근성 양호하고 양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강은 그걸 하기에는 너무 또 폭이 넓어요. 그 다음에 한강을 여전히 아직도 우리 품에 안지 못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한강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실은 한강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하면 홍수가 나면 이 조선항이 다 잠기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한강은 자연, 거친 자연, 우리가 늘 몰림의 대상으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시수의 대상으로 왔죠. 다스려야 대상으로 왔습니다. 한강 이른바 하천개수라고 부르는 예컨대 이제 금기대와 홍수대를 비교하면 그 수량의 차이가 1대 한 600인가? 300인가? 그 정도죠? 600, 700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견준다면 다른 유럽의 도시들은 대개 1대 한 20, 30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홍수의 어떤 피해로부터 그렇게 심각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예컨대 1923년인가 1926년 홍수 때는 그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서울역까지 들어왔어요. 그만큼 한강은 몰리해야 할 것을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강은 한마디 말해서 이 치수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치수의 대상. 우선 다스려야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제는 한강을 우리가 무법적으로 홍수하는 걱정이 이제 안 해야 된다. 사실 서울 그 한강 주변의 홍수는 아주 최근에 와서 지난 한 10년 정도 안 날 뿐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습니다. 가령 망원동이라든가 저쪽 신천동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우리 기억 생생하고 있잖아요. 마포 같은데 뭐 늘 물이 잠기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우선 저 양평댐이 그렇게 팔당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이 그 빗물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잘 갖춰가지고 지금은 그 서울 그 한강의 어떤 홍수로부터 우리가 이제 피해를 걱정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나도 지금 한강 옆에 삽니다만 내가 지금 한강 옆에 바닷물 삽니다. 하는데 10년 딱 됐어. 내가 2006년에 지금 광진구에 사는데 거기 이사 갈 때 첫 해에 가자마자 그 물이 고수부 축까지 다 차더라고요.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 밑에까지 차더라고요. 고수부지 넘어가지고. 근데 그 위에 한 번도 내가 물 차는 못 봤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홍수 통제 같은 게 잘 됐기 때문에 치수 단계는 지났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넘어가면 한강을 즐기자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자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축제가 있죠. 무슨 축제가 있어요? 한강 목탄 여름 축제도 하고 있다. 내가 한강 옆에 산다는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선이 있네요, 요즘 보고. 자, 그래서 연간 지금 서울의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몇만 명을 여러 알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 6배, 7배입니다. 서울 사람들 지금 1000만 명이죠? 우리 서울시가 공적 내놓은 통계한다면 6000만 명이 연간 찾고 있어요. 내가 보면 60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마포고, 그 다음에 뚝순이었지. 그만큼, 지금은 이수의 단계 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세계적으로 지금 하천 관리의 단계는 치수가 아니라 물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도 아닌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렇죠. 이른바 생태적인 복원, 생태적 관리 그 단계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수를 이수를 넘어가지고 옮겨가는 요 지금 틈새 우리가 놓으면서 한강이나 개성이 분분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한강을 많이 보게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강을 바라보는 이수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안 그러면 환경, 생태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이것은 한강을 둘러싼 한강 지금 관리라든가 정치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 중에 두 관점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난 한 10년간 한강을 제대로 그야말로 모래톱이 살아나는 곳으로 보고 하자라고 했을 때 그 한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관점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이수의 관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수란 것은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한강 이용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사람 중심의 한강 이용,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한강의 이용이라는 관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달리 말한다. 우리가 한강을 이용하는 그 많은 부분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 명이 찾는 그런 이제
이제 이 항락이 됐는데, 자, 이랬을 때 이 수를 넘어서 생태적인 어떤 복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천 관리가 되고 이용이 되고 될 때 한강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요? 어떤 모습으로 있다? 물론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현재 같이 예컨대 한강에 물이 막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가 있고, 뭐 예컨대 무슨 뭐 세비 등공선 같은 이용 시설도 있고, 그다음 주변에 경부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고, 자,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 한강의 제대로 된 가치가 이제 복원되고,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도시 재산과 조화가 되는, 그런 것으로서 한강이 우리한테 나온다면, 그때 한강의 모습은 지금 어디 나는 것인가? 실제 그 상담을 많이 되고, 이 부분은 나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의 역사는 한강의 역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중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했고, 한국 역사는 사실 한국 유역권 문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우리 근대하는 말 한강 기적이고 지금도 우리 한강을 주고 살고 있고 그만큼 한강이 갖고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치가 아주 지대하다고 그 중에서도 나는 한강이 갖고 있는 자연적 가치가 자연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한강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 우리 도시 속에 자리 매김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좀 어렵게 한강의 존재 방식 존재 양식 같은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을 보게 된다면 조금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불명합니다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요 이제 위에 거는 우리 이제 한강의 모습이고요. 밑에 거는 밑에 거 어디가? 밑에 거. 뉴욕이죠. 뉴욕 이른바 센트럴 파크이라고 하는 거죠. 뭐 센트럴 파크를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가도 사실 스케일 그거 잘 안 보여요. 자,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두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 소개하는 것은 한강은 철저하게 인간에서 포획됐다는 것, 심지어 침투했다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야 여기다. 근데 여기는 자연을 온전하게 우리가 지켜주는 그런 형상이지. 자연이 갖고 있는 본래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있다는 것. 물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 뭐 센트럴 파크도 완전히 포기 됐네요. 인간에 대해서 보시지만 사실은 그 이 뭡니까 이 센트럴 파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생태적인 조건이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공원보다 도심에 있는 그 뭡니까 도심에 있는 공원에 따라 자, 이 두 그림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 삶의 부차적인 부수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한다고 한다. 의미한다면 여기서는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도시 사람이다. 물론 뭐 내가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우리는 한강에 가면 여전히 한강을 다스려야 할 대상이고 사람들이 맘먹고 그냥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뭡니까 이 센트럴 파크를 이용하는 거 굉장히 그 자연의 어떤 질서에 맞는 과도한 여러 가지 뭐 개발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중심의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상당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서울에 많은 자연을 복원하자고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강의 자연 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세로 씨하고 같이 합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비슷한 사업 바로 뭔가 용산 공원입니다. 이해 되시죠? 용산 공원도 센트럴 파크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자. 뭐 그 자연의 복원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여기는 자연이 부차됐다, 여기는 자연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의미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그림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적극적으로 사는 도시 내에 이 자연이 자연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어떤 모습과 어떤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게 뭐 생각으로만 복원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가령 뭐 이천개 한강 주변에 있는 초고층들이 많이 이제 철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고수부지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연을 우리가 진짜 보호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지켜주는 그런 마음이 실적으로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 현재쯤 한글을 이용하는 이런 여러가지 대화라든가 그 다음 한글을 이용하는 것 관련 기득권이야 이건 많이 벌려요. 그만큼 이제 도시 정책이라든가 도시계획에서 그야말로 파라다임의 어떤 전환을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강을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도시적 상황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난 다양스럽게 좀 낙관적입니다. 근데 인간과 자연이 이제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한다는 것이 인간 사람에도 역시 도움이 되고 자연에 도움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 보면 가면 갈수록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연의 가치를 더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소득이 뭐 2만 불, 3만 불인데 이를테면 뭐 하나의 지표로서 소득이 한 5만 불, 6만 불 된다면 한강의 가치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자연의 가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그 자연의 가치를 반영하는 여러 도시계획이 되고 삶이 되게 되고 도로체계가 되게 되고 그 주변에 어떤 토지용체계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뭐 서울은 나는 한 골짜리 다를 것이 무슨 얘기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지수와 이수를 넘어서 생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의 한강의 어떤 그런 관리라든가 어떤 관리의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 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국제적인 동향을 보게 된다면 지수 이수를 넘어서 생태 복원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독일에 이자를 가는 겁니다. 이자를 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4대강 복원할 때, 뭐, 이른바 이제 복원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연으로 돌려주는데 우리는 반대로 인공화천을 만드는 이런 이제 역사의 일종의 뭡니까 어떤 그 죄를 짓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주장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국내 소개하고 벤치마킹 했던 것이 바로 독일의 이자를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같은 인공화천을 자연형 화천을 그야말로 모래톱이 없는 호환이 있던 것을 모래톱이 살아나 이런 곳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서울시의 정해천 위원장을 이제 두 번 하고 끝났는데, 정해천 상기위원장 할 때도, 그때도 정해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정해천 자연성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좀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필요한 전문가를 이제 모셔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획안을 짜고 하셨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러면 자연성의 부분이라는 도대체 뭔가? 가장 중요한 지침이랄까 하나의 그 원칙 말고가 물길이 있으면 인간이 개입해서 안 된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물길이 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놔둔다면 그게 물길이 다 자연 보호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뭐 물길을 우리가 일단 가로막잖아요. 수로가 있어서 여기 그냥 물길을 지금 터놓으면 지가 흐르면서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깊이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머리토록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수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천의 다양한 생물 소식을 이제 가로울 수 있습니다. 무슨 되죠? 그런 그야말로 인간의 눈높이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자연의 눈높이에 가야 물이 요만큼 있을 때 요만큼 있을 때는 그 속에 사는 생물의 조건이 다릅니다. 이해 되시죠? 뭐 나는 이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들은 겁니다만 이 하천 생태 전문가는 보면 사실은 이 물에서 생명이 여기서 살았다. 이 물과 땅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지점 있잖아요. 강바닥이죠. 여기서 생명이 살아난다. 이 소방과제를 가진 이른바 영양소들이 이제 뭐 모이기도 하고 붙어지긴 하면서 여기서부터 생명이 싹 튄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 눈높이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개입하지 말고 지금 한강과 같이 개입하지 말고 물길을 또 지대로 놔둔다면 지가 와서 다 생명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 하천에서의 자연성 복원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이제 알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 환경을 수생태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의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바로 아자르 강의 어떤 그런 예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과 예컨대 뭐 청계천과 한강이 너무 다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자르 강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개입을 이제 철거시키고 없애고 물길이 스스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으로의 복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한번 작년에 청계천 복원과
이 이제 아자르강 공원을 비교한 그러니까 논문을 쓴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논문 아니고 해외 국제전을 실었던 내가 전기 전에 했던 뭐 그동안 글 썼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좀 평가해달라고 왔는데 근데 국내에서는 전기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이 이제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밖에서는 전기철이 굉장히 성공적인 일종의 보건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과 그러니까 이 아자르강과 이자르강과 비교하면서 우리 전기철이 마치 자연학천으로 보건한 것 같이 이렇게 평가가 저 조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바꿔버렸죠. 절대 너무 떨렸어. 아마 그 독일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뭐 서울시를 포함해 가지고 전기철을 뭐 동네방네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전기철이 좋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그 세계 도시 정상회의가 그 박시장 같이 갔었어요. 거기도 전기철 보건이었죠. 내가 이전에는 지난주에는 어디를 갔다 왔나? 타협 베트남 하노이를 갔다 왔어요. 하노이시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 사업 하는데 내가 발표를 했는데 그 외국인도 전기철이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좀 뭐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전기철 보건을 제대로 좀 알려드리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아제아르강의 우리 이제 예를 통해서 세계는 현재 하천 관리가 이제 생태 보건 쪽으로 왔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한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거 뭐 잘 안 봅니다만 한강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서울의 전반에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도시공화 구조를 다시 짜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강을 바로 생명의 교두보로 보자는 겁니다. 선생님, 뭐 생명이란 말 갑자기 왜 나옵니까? 지구온난화 시대 생명 가치만큼 근본적 가치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늘 환경 관련 이제 강의를 하면 오늘 환경 위기라는 것은 단순한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생명의 위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이 환경 문제이자 환경의 위기자 생명의 위기가 바로 뭔가 하면 환경 호르몬 같은 겁니다. 그럼 잘 아시죠?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썼던 그 폐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폐기물이라는 게 대개 이제 산업제품, 공업, 그러니까 제조업들이죠. 각종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투입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인공자료를 투입시켜서 만든 그런, 제품을 쓰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 흐르고 있는 각종, 이른바 환경의 어떤 그런 공예로서, 공예물질로서 이 그 환경 유해 물질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악이 안 돼. 정부도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무슨, 가스키 사건에서 보다시피, 각종 우리가 제품들을 이렇게, 우리 삶의 편리를 돕기 위해 쓰는 각종 제품들, 어떤 유해 물질들을 그걸 쓰는 과정에서 배출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출이 돼서 피해를 겪었는지, 누구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물질이 어떤 유해 물질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몸속에 어떻게 친다고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환경 유해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대개가 변화가 되고 그로부터 겪는 여러 병이 감염할 수도 빈번해집니다. 이 되시죠? 우리 겪고 이럴 때면 이 암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환경 유해 물질의 치료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환경 문제는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교두보로서 한강을 보건하자는 것은 그만큼 근본의 가치를 우수원에서 되찾자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철 보건할 때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전기철 단순한 물길 보건이 아니라 생명의 보건으로 계획해서 하자. 생명의 보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삼림을 우리 예를 들 수 있겠죠. 물길이 보건되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고기가 돌아오고, 조류가 돌아오고, 나비가 돌아오고, 식생이 살아나고, 그것이 또 주변 확산되면 그만큼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 종들이 살아나면서 그만큼 도시 환경이 어떻게 좋아지는 것이죠. 아마 미세먼지 그런 데도 훨씬 더 많이 줄였을 겁니다. 청계천을 보건했을 때, 청계천이 거기서 서울 주변에, 그 청계천 주변에 온도가 3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바람길이 생겨가지고 미세먼지도 많이 떨어졌다. 지금 꽝이에요. 왜 꽝이 된 줄 알죠? 청계천이 보건되고 난 뒤에 그 땅이 사람들 많이 찾기 때문에 거의 장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옛날에 조그만 가게를 그야 막 카페로 바꾸고 그 다음에 1층짜리 주택을 1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연이 상품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그런 공간이 되면서 그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경험했던
청기성 복원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연의 효과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청기성 복원을 할 때 나는 청기성 복원이 물길의 복원뿐만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남북에서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 청기성을 통해서 돌아온 이 자연의 여러 가지 기능과 생태적인 기능들이 주변 확산되는 만들어요. 확산되는 만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시민적으로 보면. 예컨대 청계천과 조화될 수 있는 보충 빌딩이 아니라 청계천 내 같은 자연성과 조화될 수 있는 주변에 그야말로 녹색 건물들이 들어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으로부터 12만 톤의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양수해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곡수를 모으고 우리 생활하면서 쓰는 하전수 있지 않습니까? 저, 이 생활오수들을 주로 해가지고 강원의 중수로 만들어 보내고 비공은 무조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청계천 주변에 고층빌딩 있지 않습니까? 고층빌딩이 지하 주차장을 예컨대 5개층이 있으면 홍수가 날 때 2개층, 밑에 2개층 정도는 정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 거기다가 이제 저 물을 거기다 닫아놨다가 일단 하천으로 들어가는 부분 양을 줄이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서서히 흘러보내고 그걸 쓰기도 하고 흘러보내면 그런 것이 결국은 청계천의 유용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현재 청계천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이 현재 유량의 3분의 1만 합니다. 현재 지금 좀 당초에 10만 톤 흘러보내다가 겨울에는 8만 톤 흘러보냅니다만 10만 톤의 3분의 1이라면 4만 톤입니다. 그렇죠? 4만 톤이면 현재 흘러보내는 것에 그야말로 한 뭐 반 약간 채 안 되죠. 그 흘러보내도 생태계가 충분히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밖의 것은 뭐, 그 밖의 것은 일종의 경관입니다. 스펙타클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때 흘러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사실 말입니다. 청계천은 본래 건천이에요. 물이 많이 흐르던 낙천이 아닙니다. 건천이고, 그 건천에 맞는 열생태계가 좋은데, 그것이 도시 자연이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같이 물을 많이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이미 도시 속에 하천의 유역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생활의 조건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그냥 지속 가능한 하천의 정해진 유지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해진은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공간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와서 혹할 정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해진 부분을 할 때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왔냐면 양재천에서 나왔습니다. 양재천 있죠? 양재천 복원한 모습에다가 청계천 주변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시뮬레이션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실내도였다. 그러니까 이 청계천이라는 것은 옛날에 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실기천에 흘렀는데 그런데 서울시 김영박 시장이 그 당시에 만들어서 배포한 이 시뮬레이션 사진을 본 겁니다. 한강이 청계천이 무슨 뭐 다니고 우리의 생태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물 찰랑찰랑 하는 물 찰랑찰랑 그런 모습.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국적인 장면입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찬성했다. 자, 그 찬성이 결국은,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지금같이 짝퉁으로 몰아붙일 때 누구로부터 전부 맞잖아요. 이런 이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용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흘러서 그렇게 한강물 쓰지 말고, 계곡수를 이제 찾고 뭐 어쩌면 했습니다만, 그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청계천을 이명박 시대 1기 이내에 마치죠. 이 생각을 버려요. 이명박 시대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포기하겠어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대권을 놔버려요. 이런 정책 기초에서 모두가 청계천의 어떤 보관의 방식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문의만 비용이 많이 드는 짝도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계천을 보면 미안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보면 난 재지우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보면 이제 살아난다면 청계천 언젠가는 이제 제대로 된 하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욕구가 나올 거고요. 서울도 마찬가지, 이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지금까지 6천만이 가서 무조건 내 앞마당같이 쓰는 그런 생각을 바꿀 때 진짜 우리 한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같은 사람은 한강교육에 들어가면 가서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조금은 그래도 낙관적이다. 그 생각들이 조금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 이해되시죠?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배려의 어떤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늘 부처적인 것이에요. 지금 와서는 우리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는 자연 가치를 훨씬 더 좋은 거죠. 정치 결정할 때 그래도 자연 먼저 앞에 두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큰 묘에 들어가서 이 그 정의천의 한강의 복원을 자연성의 복원이라고 이제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걸림돌, 6대 걸림돌인가 5대 걸림돌을 제시하는 그 걸림돌은 진짜 걸림돌이에요. 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약간 수중복 같은 거. 자, 수중복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나마 한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한강을 왜 그 좋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한 모습 좋은데 왜 더 없애려고 대우를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한강의 이 진정한 그 자연성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갖고 있는 한강 관련 많은 기득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모르고 나고 있어요. 그저 심정적으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까지는 내고 또 이거는 좀 포기하는 거지. 이걸 포기하는데 아직도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5대, 6대 이 걸림돌을 100% 철폐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강 복원 투사 아주 깊은 갈등의 특별이다. 그 이야기를 내 마지막으로 자, 한강이 그렇다면 원모습은 어떤 건가? 로마의 모습. 누구도 몰라, 한강의 원모습. 그렇죠? 아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우리 한강의 모습이 잘, 물이 이제 막 찬찬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한강이 지금 같이 아니라, 모래톱도 있고, 물기도 구분하고, 그런 한강을 본 있나? 옛날 봤죠? 지금 한강은 진짜 작고 한강인데. 그래, 애들이, 요즘 애들 뭐 한강이 본래부터 유량이 많고, 저렇게 폭이 넓고, 그 다음에, 강이 이렇게 그야말로 물이 많이 흐르는 이런 강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건 인공화천으로 만든 결과예요.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한강의 그 본래 가치, 그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한강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건가? 참 그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뭐 어쨌든 이제 이 그림이 좀 희미합니다만 이제 이 아까 이야기했던 내사산으로 외사산을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상 속에서 한강의 어떤 원 모습이 가능하다면 재단 복원되는 것이 일종의 한강의 원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강의 원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중거치랄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김정선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한강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그림이 좀 희미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지금 이 그림은, 가양동에서, 가양동 봉산이 지금 있습니다. 봉산에서 본 남산의 모습입니다. 이 남산. 이 가양동에서 본 남산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가양동에서 본 남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절두산. 절두산이라는 게 지금 양화대교입니다. 거기를 양화대교 일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압구정도 지금.